야생화 스토케시아에 이어 우리 예쁜 선인장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 진짜 선인장이요. 지금 꽃들이 계속 피고 있어요. 아,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렇게 원래 선인장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붙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노비비아 요 아이 그 꽃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상당히 예쁘군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데도 가격이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네요.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고요. 우리 자태향은 정말 이거 사이즈에 비해서 항상 가격대가 비싸거든요. 이거보다 좀큰 애는 한 3만 원 하고요. 요 아이는 16,000원 합니다. 작태양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조금 비싼 이유가 아마 이 꽃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의 선인장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다육이 사진을 판매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자태양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로비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자 왕관용이거든요. 요 아이는 제가 이좀 개인적으로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꽃은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피네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라고요. 이 작약환도 지금 꽃이 졌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이 작약환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좀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작약환은 가격 16,000원이고요. 로비비아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로비비아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자태양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작약환이고요. 얘는 단자 작약환입니다. 조금 이게 보시면 좀 틀려요. 요 아이가 이렇게 뭐 흰색 구름처럼 이 안에 이렇게 박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틀립니다. 얘는 작약환, 얘는 단자 작약환. 동일하게 얘도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고된 아이인데요. 오베사 몬스터라 로즈라는 아이예요. 오베사 몬스터 로즈. 가격은 5,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네요. 지금 요 아이하고요, 지금 요 아이하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오베사 몬스터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신천지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신천지가 비쌌잖아요. 지금 이렇게 7,000원뿐이 안 하네요. 너무 예뻐요. 꽃이 이쁜 라우치. 라우치는 가격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민청환인데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꽃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꽃대가 안 올라오고 저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라요. 레드 파이 실생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 8,000원입니다. 그냥 제가 군생이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저 술프레 이름 어렵네요. 술코레 부티나. 근데 요 아이는 왜이 제가 입고를 하냐면요. 이게 주황빛으로 너무 예뻐요. 꽃이 이게. 뺑 둘려서 지금도 여기 꽃이 또 잡혀 있거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꽃이. 술코레 부티나입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는 슈퍼 로마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슈퍼 로마 군생. 슈퍼 로마인데 꽃이 잔잔하니 그냥 야생화처럼 쬐끔쬐끔쬐끔하게 피는데 계속 필것 같아요. 꽃이 오래 가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좀 있네요. 16,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습지한데요.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아가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습지아가 이렇게 막 군생으로 막 크면 엄청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습지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습지아 가격 36,000원입니다. 그리고 홍엽 대불전, 이게 색감이 참 예쁘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 지금 보시면 신천지가 요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연하고요. 요 아이는 좀 이렇게 진합니다. 신천지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연한 아이는 10,000원에 입고가 됐고요. 요거는 7,000원에 입고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샷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샷이 예뻐요. 이렇게. 이제 꽃이 너무 예뻐갖고. 그죠, 여러분? 정말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샷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실까요? 영화를 보러 가셨을까? 야외로 나가셨을까? 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계셨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그래야지 또 충전하셔서, 아이고야, 충전하셔서 또 내일도 열심히 달리시죠? 저희는 연중 휴무입니다. 자, 여러분. 자, 사이즈 보시고요. 자, 사이즈 보셨어요? 정말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너무 예쁘죠? 일단은 여러분, 선인장을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또 다른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생화는 제가 좀 꽃이 필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잘 쉬고 계세요.